지난해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강남 봉은사까지 자비순례를 마친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올가을에는 삼보 사찰 천리길 순례에 나섭니다. 10월 2일 송광사를 시작으로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서 회향될 삼보 사찰 순례는 불법승 삼보를 받들며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신행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가을 상월선원 삼보사찰 순례가 시작됩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오는 10월 2일 송광사에서 시작해 해인사를 지나 통도사에서 회향되는 21일간의 순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순례한 발표에는 직액 다마 원명 스님과 송광사 일화 스님, 해인사 진각 스님, 정충래 동국대 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불법승, 삼보로 상징되는 한국 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운력과 신행에 의해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승하려는 운력이 표현되는 순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자비순례가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21일간 511km를 걸었다면 올해 삼사순례는 400km로 거리는 줄었지만 해발 1079m, 시암제 등을 넘어야 합니다. 코로나와 험난한 여정을 감안해 현재로서 순례단 인원은 80명이며 지난해 자비순례 완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순례는 4개의 교구본사와 8개의 사찰, 네 개도와 13개의 시군을 관통하며 코로나 시대 치유와 화합을 기원합니다. 자기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의 걸음걸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주변에 넓게는 국가 민족의 안위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걸음일 것이다. 이번 순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봉은사 홈페이지에서 네이밍 공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채비에 나섭니다. 노선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이걸 통해서 불교가 더욱 주목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펼쳐질 삼보사찰 천리길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감동을 전하며 새로운 신행문화 정착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